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심양시 흑사회 바닥에서 큰형님이고 이 두려울 게 없었던 류용은 귀샤 대기를 두 개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은 이러했습니다. 1999년 11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류용이 가게에는 아래 위로 쫙 빼입고 이 윤기가 번들번들 나는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의 곁에는 또 흥상 굳은 보디가드까지 두 명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 딱 봐도 웬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네, 얘는 7회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큰 집안의 아들이었답니다. 이어 매니저가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초이스를 봅니다. 그러자 이놈은 야야 이런 것들 말고 에이스들 데리고 와 들었니? 야 니네 오늘 그닥 재킷놈은 여기 영업정지다 오케이? 네 그러자 당황해 난 매니저는 다시 아가씨들을 모아 그 룸에 들어갑니다. 네 사실 그 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워낙에 거물이다 보니 그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민간에 남아도는 말들로는 이러했습니다. 그 룸 안에는 10명의 아가씨들이 들어갔는데 그냥 홀따닥 다 벗고는 그 목에 동물들 그 이름을 쓴 목걸이를 해준답니다. 네, 그 줄떡 벗은 몸에 개사슬처럼 했고 그 목걸이에 또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적혀져 있는 동물들 모양대로 그냥 뛰어다니게 하고 여러 동물들이 뭐 쉬하는 동작들이랑 뭐 교배하는 동작들이랑 뭐 별아별 동작들을 다 시켰대요. 자, 곰이 나무 뒤에서 쉬싼다 실시! 그리고는 어이 곰이 앉아서 쉬싸니? 어? 제대로 안 할래? 하면서 그놈은 또 벨트를 뽑아 쫙쫙 하고 내리 때렸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서서 쉬를 싸야지. 서서 쉬를 싸보니 어떠냐? 어? 쌀만하지? 자 요번엔 강아지다. 야 강아지 어디가? 강아지가 가서 핥아먹는다 실시! 네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노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고층 간부들 자녀들은 이제 놀다 재미없으니 이렇게까지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태짓을 해대니 그 아가씨들은 가죽 벨트에 그냥 맞고 멍이 들어서 울며 불며 나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이트 매니저가 들어가서 항의를 했는데 그냥 쿵당쿵당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매니저는 안에서 맞아서 기절한 거였죠. 이어 그 소식은 마침 가게에 있었던 류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뭐? 감히 내 가게에서? 류용은 욱한 나머지 막 달려갑니다.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가니 이 안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이 아가씨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 그냥 힝 해서 남자들한테 막 달려서 안으며 다리에 대고 질질 싸우며 그냥 제정신이 아니더랍니다. 이어 류용이 그 청년한테 다가가자 곁에 보디가드 두 명이 일어납니다. 어이 니네는 빠져있으라. 그 류용이 보디가드들이 권총을 빼들어 며주나자 그들도 직소리 못합니다. 이어 류용은 그 청년이 멱살을 잡고 야! 니 여기가 어딘지 아니? 어? 어디서 이런 난리치니? 니네 누구인지 아니? 어? 내 류용이다! 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눈에 초점을 잃었고 류용이고 나발이고 귀싸대기를 날리게 되었답니다. 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류용은 욱한 나머지 권총을 빼들었지만 왠지 한 방으로 끝내면 이 시원하지가 않을 것 같았겠죠. 이어 그는 권총 손잡이로 머리통을 냈다 깝니다. 그리고는 또 냈다 후려 까는데 잠깐만요 걔 모성장이 아들입니다 라고 누군가 외칩니다. 네 그러자 류용은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이어 더더욱 냈다 그냥 여러 번 내리찍습니다. 그 머리통은 이미 피로 범벅이 되었죠. 야 모성장이 아들이라고? 어? 그 모성장이 와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는다. 어서 이 쓰레기를 거두고 꺼져라. 다음에 니네 또 심양이 발을 붙이면 어? 그때는 너네 뇌수까지 구경해 봐야 되겠다 들었니? 네 그렇게 그 성장 아들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류용은 어땠을까요? 아무 일 없었답니다. 먼저 그 성장 아들이 와서 나쁜 물건을 했잖아요. 네, 그 일을 크게 해봤자 그 성장이 정치적 생명에도 영향을 줄 게 뻔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류용이 뒷배경도 힘을 쓰자 그 모성장은 그렇게 손 놓고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냥 끝낼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성의 성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뒤에서 그냥 류용이 허점을 찾아보고 그걸 그냥 덥석 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다 나중의 일이고요. 지금의 류용은 그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성장의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제 그 누가 감히 류용이 심기를 건드리겠나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딱 한 사람이 잘못 걸리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머화입니다. 네, 그 정확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이 데스타는 2000년에 중국 10개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심양은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류용이 많은 노력으로 곁에 대도시였던 대련을 꺾고 심양에서 하기로 확정하였답니다. 류용은 밑에 부하들과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데리고 친히 류모화의 마중을 왔답니다. 쟤 바로 류모하구나. 반갑소야. 네, 가양그룹의 류용이요. 네, 그렇게 평소 팬이었던 류모화의 뭐 악수도 해보고 류용은 기분이 아주 그냥 업됐습니다. 자, 여기 다 내 중요한 손님들이니 사진이나 좀 한 번씩 박아줘. 네, 하지만 그 데스타는 이미 여러 곳에서 공연이 끝난 상태라서 몸이 좀 불편했답니다. 사진은 나중에 찍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쉬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류용은 또 살짝 기분이 잡칩니다. 아야? 자, 나를 지금 매니저를 안 해주는가? 하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준비해놨던 그 큰 공연이 있으니 먼저 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어 그 가양 그룹을 전 중국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한 류모화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류용은 제일 앞에 제일 좋은 좌석에 척 앉아서 그 대스타의 공연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원래 30곡을 부르기로 약속됐는데 이 26곡만 부르고 끝냈고 또 팬사인회도 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형님에 어째라오? 내가 가서 아주 그냥 담궈버릴까? 곁에서 보고 있던 숭젠 팬은 열받아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야야 아니다. 그 세계적인 데스타 요즘 순회하며 공연하는데 많이 아프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야. 야, 그거 다 놔두고 오늘 저녁에 와서 파티나 참가하라고 해라. 내 중요한 손님들이니 얼굴 한번 잠깐 보이면 된다고 말이다. 네, 류용은 자신도 팬이었으니 웬만하면 좋게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는 심양시 부시장이었던 마샹둥도 있었고 시장인 무수이신도 있었답니다. 그 자신이 탄탄한 뒷배경들한테 류모화를 청해 자랑하고 싶어서였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숭젠 회는 조용히 다가와서 저기 해님에 자 다른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아이오게 답대. 뭐? 그 소리를 들은 류용은 조용히 그 자리를 뜹니다. 이게 어째 곱다 하니까 나를 아주 개혹으로 보자. 야 가자. 이어 류용은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8명의 부하와 숭젠 회의 우지밍을 데리고 갑니다. 이어 문을 빵 하고 차고 기세등등하게 들어가자 그 데스타의 4명이 보디가드들이 막아 나섭니다. 이어 숭젠페이와 우징민 그리고 류용 측이 보디가드들이 뭐 권총과 엽총을 막 빼들자 그 보디가드는 당황해 납니다. 뭐여 이건? 여기 총기 금지 국가인 중국이 맞니? 이거 뭐 군대가 따로 없는데? 이어 야 꿇어라! 그 데스타의 보디가드들은 힘없이 꿇게 됩니다. 이어 류용은 쭉 직진하여 류모화의 기샤대기만 짜짜 하고 먹입니다. 야, 니네 누긴지 아니? 어? 성장이 아들도 낸데마자 식물인간이 됐다. 그리고 지금도 똥어 좀 못 가리고 찔찔 싸고 있단다. 근데 니 같은 걸 그렇게 못 맞을 것 같니? 그러자 곁에 데스타 매니저가 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류용은 권총 손잡이로 그 매니저를 냅다 갈기자 기절해서 조용합니다. 그래 어찌게. 류용은 권총으로 류모화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네, 그러자 류모화는 꿇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냥 냅다 밟아 놓죠. 야 가 얼굴이는 놔둬라. 그걸 갖고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한참을 처맞고는 보냈다고 합니다. 헐, 그 세계적인 데스타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지옥적인 하루가 끝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그리고는 호텔 전화기를 들어 비행기 티켓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에? 호텔 전화기가 먹통인 겁니다. 이거 웬 5성급 호텔 전화가 이리 허술하지? 하면서 그 호텔 주위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러자 헐, 뭔 영화도 아니고 숭젠 회와 우징민 등 4대 행동대장들이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그들이 룸을 에워싸고 있었답니다. 네, 사실 이 데스타는 홍콩 영화도 엄청 많이 찍은 배우인데 그 영화에서나 있었던 장면이 실제로 발생하니 그냥 더더욱 놀랐겠죠. 그는 핸드폰으로 홍콩에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형한테 전화합니다.
네, 그 형은 바로 유명한 배우인 任达华입니다. 예, 친형이 홍콩 경찰서기 고층 간부였으니까 형님에 살려줘. 지금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 와, 형도 알지? 그 우리가 맨날 찍는 조폭 영화 있죠? 그거랑 똑같다니까? 기가 막혀. 네, 그러자 任达华는 야야, 그쪽은 대륙 경찰청이다 야. 우리네 이 먼 데서 요청을 해도 되겠냐? 안 돼. 걔네가 웬만한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경찰 쪽에서도 다 걔네 말을 더 잘 듣는다. 그 차라리 똑같은 조폭들이 힘을 한번 좀 빌려봐라. 네, 그러자 류모화는 전화기를 끊고 또 샹화창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샹화창은 배우이자 홍콩 조폭계의 거물이랍니다. 형님에 살려주오. 지금 밖에 애들이 점점 더 모이는 것 같소. 라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야, 내 입김이 홍콩에서서 먹히지 그 먼 신양에까지 어떻게 가겠냐? 샹화창은 이렇게 김빠진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럼 형님이 이 동생이 죽는 꼬라지를 한번 지켜만 볼게요. 그러자 샹화창은 또 야, 그 참 말하는 꼬라지를 봐라. 잠깐만, 그분이라면 아마 너를 도울 수도 있겠다야. 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 그분한테 전화해보고 금방 민대할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꽉 버티라. 그분? 류모화는 또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조금 더 버팁니다. 그러자 이어 또 띠리리 띠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야야야, 그분이야 도와주겠단다야. 니 살았다. 그 밖에 분위기를 잘 봐서 걔네가 철수하기만 하면 퍼뜩 그냥 홍콩으로 날아오라. 야, 나도 대륙 가면 그냥 고분고분해서 있는다. 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냐? 네, 그러면 이때 류용 측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그 류모화를 걸어서 홍콩에 보낼 계획은 없었답니다. 적어도 어디 한 군데 뿜질러 놓고는 기어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점심때가 돼서 호텔에 척 도착하고 이 손 봐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립니다. 왜? 누구요? 누구? 예, 선생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공항에 나가죠. 이어 류용은 운전기사를 보고 공항으로 빨리 가자고 합니다. 왜? 숭젠페야? 걔네를 그냥 풀어줘라. 그냥 도망가게 놔둬라고. 네, 그렇게 그 데스타는 더 이상 개망신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류용을 막았고 또 선생님이라고 칭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 사람은 현시대 동북부의 토황제라고 불리우는 쩌번산입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쩌번산을 모른다면 아마도 뭐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이 연예계를 쥐락피락하는 사람인데 이 흑사회 쪽에서도 다들 이분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만 했답니다. 왜냐면 얘 밑에는 아직도 전국에서 날아다니는 흑사회 두목이 있었으니까요. 류용보다도 더 날아다니는 전국구 흑사회 두목 말입니다. 네, 어떻게 확 땡기시나요? 네, 하지만 이분은 아직 현존하고 있는 날아다니는 분이니까 이 종일이가 아직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짱자호 형님 이야기도 찌나리 찌난 흑사회 이야기인데 아쉽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이만 스톱할게요. 류모화는 그렇게 허겁지겁 홍콩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이 생각해보니 도무지 열받더랍니다. 세계적인 데스타인데 그런 흑사회 조폭무리들한테 그냥 얻어 터졌으니 말입니다. 이어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했지만 야야, 너 대륙이 흑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야. 네 사지가 멀쩡해서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나불대지 말라. 괜히 욱하면 그냥 홍콩까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다들 그냥 말리며 조용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이 데스타는 또 꾹 참고 그냥 똥을 밟은 셈 치는 거죠. 그 세계적인 데스타도 무릎 꿇리고 귀싸대기를 날린 류용은 어땠을까요? 이젠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그렇게 어깨에 힘을 빡빡 주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님, 회사 돈이 40만 원이 비었습니다. 회계 말로는 형님이 우지밍을 시켜 찾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 왜냐면 우지밍이 지금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자 류용은 뭐? 그 녀석이 감히 회사 돈이 손대고 먹튀를 해? 걔를 무조건 잡아서 내 앞에 끌고 와! 류용은 노발대발하며 그 배신자 우징밍을 잡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 배신자고 뭐고 그 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경찰 측은 이미 류용 일당을 주의하며 한 번에 잡을 기회를 노린 거였죠. 에?
왜에서 경찰 측의 부하도 있었던 류용이 갑자기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네, 사실 그 전에 당했던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류용이 뒤를 캐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꼬투리 잡힌 건 마샹뚱이었죠. 이놈은 뒷돈을 너무 처받아 먹고 이 마카오에 가서 도박으로 또 겁나게 날려서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금이 출처를 알아보니 류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이미 자신이 모든 걸 동원해서 마샹뚱이 뒷배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숭젠페이는 온갖 수소문을 다 해서 겨우 우징밍이 주소를 알아냈답니다. 우징밍 이놈만은 시골에서 개들을 사육했답니다. 개를 키워서 보신탕 집에 파는 거죠. 그때는 그 장사가 엄청 잘 됐다네요. 숭젠페이는 20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개 사육장을 물새틈 없이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팡 하고 박차고 들어갔는데 에? 하지만 안에서는 우징밍이 이미 권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왔니? 앉아라. 숭젠페이 오랜만이다 야. 숭젠페이는 들어와서 앉으며 야, 큰형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 배신을 때리냐? 라고 묻습니다. 배신은 뭘 얼어 죽은 배신? 어? 우리 이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게 뭐야? 난 그냥 내가 가져야 될 것만 챙겼을 뿐이다. 그러자 숭젠페이는 그 됐고 여기 포위됐다. 함께 큰형님 만나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징밍은 피식 웃으며 뭐? 너네가 여기를 포위했다고? 진짜 누가 누굴 포위했는지 모르겠다 야. 라고 합니다. 뭐? 숭젠페이가 어리둥절할 때 우징밍은 창문 밖으로 빵 하고 총을 쏩니다. 네, 그러자 밖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몰리며 그 20여 명의 조직원과 숭젠페이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 이어 들어온 경찰 대대장은 우징밍을 보고 야야 뭐야 류용인 어디가 어? 다 같이 온다며. 그러자 우징밍은 또 그러게 말이여 류용 그 미꾸라지 같은 놈이 알 왔네? 라고 대충 말합니다. 그러자 경찰 측은 그냥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우징밍 말대로 매복하고 있었는데 류용은 없었습니다. 이놈 이거 어디로 도꼈습니다. 류용을 못 잡고 이 쪼무레기들만 잡아서 뭐합니까? 경찰서는 큰일 났죠. 야야, 모든 출구를 막고 류용이 수배령을 내려라. 긴급 수배다. 네, 그러면 이때 류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얘는 경계심이 높아서 항상 멀리서 지켜봤답니다. 근데 헐,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네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류용은 그냥 바로 냅다 도망친 거죠. 야야, 그 집안이 챙길 수 있는 현찰이랑 금괴들만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내 도착하기만 하면 바로 뒤에 해야 된다. 류용은 엑셀을 겁나 밟으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벤츠를 버리고 다른 차량을 잡아타고 이 금괴며 뭐 현금들을 마구 싣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출발하는 거죠. 류용은 흥룡강성 제일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헤이허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쪽에서 러시아로 도망치려는 거였죠. 왜? 야, 전에 부탁한 여권 있지? 그걸 빨리 갖고 출국장으로 와줘. 우리가 지금 급해서 그런다. 류용은 와이프를 데리고 여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여권은요 러시아로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었던 여권이랍니다. 류용은 혹시라도 발생한 이때를 대비해서 이미 만들어서 이쪽에 신복한테 갖고 있으라고 했었죠. 이어 그는 화장실에 가서 간단히 뭐 변장을 좀 한 뒤에 이 출국장 검문소에 갑니다. 이어 류용이 여권을 대자 삐삐라고 그냥 비상벨이 울립니다. 에라이, 이미 모든 게 다 잘못되었음을 느낀 류용은 그냥 뿌리치고 냅다 도망칩니다. 이어 밖에 도착한 그는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총을 들이댑니다. 야, 빨리 출발해라. 알면 진짜 내 쏘겠다. 그렇게 택시를 위협해서 20km나 달렸는데 이미 그 모든 출구는 그냥 꽁꽁 봉쇄됐답니다. 쏠러봐. 즉 됐다. 모든 게 끝났구나 하고는 그냥 수면제 3병을 그냥 모두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만한 양이면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갔겠는데 이놈아는 또 멀쩡했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그냥 멀쩡해서 잡혀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하고 요 조그만 누마가 글쎄 신명시 지하 세계를 호령하던 큰형님이었답니다. 결국 그들 45명의 조직원들은 모두 다 잡혔고 사형을 받은 건 류용과 숭젠페이 둘뿐이었답니다. 나중에 배신하고 그 류용을 잡는 데 공을 세운 우징밍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담요 장사로 시작해 식량 흑사회 두목까지 오른 류용이 모든 이야기를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사실 려용이 활약했던 그 시기는 북경 흑사회를 주름잡았던 리정광 형님과 같은 시기였는데 뭐 아마도 서로들 이름을 들어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정광은 원래 하얼빈 제1포군으로서 그 싸움 실력이 어마어마했는데 그와 반대로 려용은 이렇게 키 작은 허수아비 같은 체격으로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네요. 이거는 려용이 그만이 독특한 리더십과 또 그 매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저 내일은 하루 쉬며 이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인 저스의 이야기를 이 한 영상에 쭉 이어서 편집하여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모든 영상들은 1년이 지나면 이 한 개의 영상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더더욱 새롭고 더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시작할 새로운 이야기는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곳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있었던 크나큰 사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또 종일이 고향이었던 화룡인데 그 하룻밤에 21명이 목숨이 날아간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을 또 종일이가 한번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